화성시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했습니다.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세 곳으로 동탄권역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과 동북권의 원광종합병원, 서남부권의 화성유일병원입니다. 전담 의료기관은 경찰 등이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면 신체적, 정신적 검사와 치료,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. 한편 화성시에서는 지난달 8일 양부의 폭행으로 두 살 된 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